괜찮아요? 괜찮을 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나쁜 놈들! 자자, 목숨을 구해줬잖아. 목숨을 구해줬다고? 날 납치해 가서 이 기계에 묶어놨잖아. 애니머스, 애니머스라고 하지. 난 당신네들 모르는데 내게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당신은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네. 정보? 제길, 난 바텐더라고. 나한테 뭘 원해? 마틴이 만드는 방법? 우린 당신이 누군지 알아. 당신 정체를 말이야.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모르는 척 하지 말게. 시간이 없어. 자넨 암살자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자네는 내 부하들이 원하는 정보를 알고 있어. 머리 안 깊숙이 말이야. 난 더 이상 암살자가 아니야. 그래, 파일만 봐도 알아. 암살자 집단에서 도망쳐 나왔지. 우리에겐 행운이지. 나한테 뭘 원해? 우리가 시키는 일을 하게. 애니머스를 쓰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그 정보를 알아내면 자넨 가도 좋아. 저긴 다시 들어가지 않아. 그럼 혼수 상태 빠뜨린 후 계속하지. 끝나면 자넨 죽게 될 거야. 사실 자네가 아직 의식이 남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렇게 해야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이지. 정말 미쳤구만. 그럼 죽는 것을 원하는 건가?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 어서 눕게. 현명한 선택이야.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자네 애니머스 안에 있다네. 그게 뭐지? 유전자 기억을 3차원으로 표시해주는 프로젝터지. 유전자 기억? 설명이 조금 필요하겠군. 하, 알겠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지 말듯이. 기억이란 뭔가? 기억은 과거 사건의 회상이지. 사건을 기억하는 개인에게 특정적인 회상이지. 아, 그래. 하, 인간의 마음이 개개인의 기억만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기억도 같이 저장한다고 하면 어떻겠나? 아, 그래. 유전자 기억 말이야. 이주, 동면, 생식. 동물이 어떻게, 언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겠나? 뭘 해야 하는지? 그건 동물 본능일 뿐이야. 하, 이제 의미론을 따지고 있군, 마일드씨. 뭐라고 부르든 사실은 사실이지. 그 동물들은 직접 경험을 통해 얻지 않아도 되는 지식을 갖고 있지. 지난 30년간 왜 그런지를 알아내려 했다네. 우리 DNA가 보관소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세대를 거쳐 내려온 유전 정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도 있다는 거지. 우리 조상들의 기억 말이야. 그럼 애니머스가 그걸 해독해 읽어준다는 거지, DNA 파일을. 바로 그거네. 문제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는 특정 기억인데요. 이 기억을 불러내려 하면 데스몬드 씨의 정신이 거부반응을 일으켜요. 조상이 뭔가 동기시킬 자신감이 부족한 거죠. 아까도 그랬어요. 목표 기억에서 멀어져서 약간 더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온 거죠. 왜지? 잠재의식이에요. 저항하고 있죠. 최면요법을 쓴 다른 환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증상을 발견했어요. 특정 기억에 바로 뛰어들 수가 없었어요. 먼저 편안해져야 돼요. 그래도 문제가 있죠. 그럼 어떻게 고치지? 당신이 일치시킬 수 있는 기억을 찾아내 거기서부터 진행하면 돼요. 이 상황에 적응할 거예요. 이게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니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튜토리얼 프로그램을 띄우고 있습니다.